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제작이 되는 니센 리버브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제품 자체는 저희 쪽 이펙터 타임즈랑 썬데이기탐 지하씨도 몇 개를 다뤄볼 예정인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의 제품들 동영상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테니까 저희도 기대를 안 했다가 맞아요. 깜짝 놀란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니센 리버브는 독특하고 섬세한 그래픽처럼 섬세한 스프링 리버브를 내어주는 리버브 페달입니다. 자연스러운 스프링 리버브는 악기를 스트로크할 때 미묘한 톤을 선사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이펙터죠. 소프트 릴레이 스위치가 적용되어 이펙터를 부드럽게 온오프 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요. 디케이, 리버브의 디케이 양을 조절을 합니다. 톤, 리버브의 톤을 조절을 하고요. 레벨, 이펙팅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볼륨이라기보다는 약간 믹스에 가까운 노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은초 씨랑 저랑 계속 하는 얘기인데 앰프 소리가 평소보다 좀 좋다. 아니 비가 오는데 왜 그랬죠? 그렇죠. 지금 비가 2주차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는 이 장마에 이 앰프랑 기타 소리가 더 좋아졌다는 이 느낌이 뭔가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데 확실히 뭔가 뭔가 좋아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앰프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좀 더 촉촉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네.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 반칙을 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프링 리버브와 스몰 룸 리버브 같은 경우는 성향이 완전 다르고 방식도 다른 리버브인데, 스몰 룸 리버브와 스프링 리버브의 중간적인 느낌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프링 리버브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스프링 리버브의 특성보다는 약간 스몰 룸 리버브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들고 있어서, 이 평소에 스프링 리버브를 굉장히 좋아하는 연주자들도 많이 있지만 아쉬워하는 연주자도 그쵸? 많죠. 보통 대중적인 리버브들은 이 홀리버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스몰 작은 방에서 연출이 되는 듯한 공간감을 연출해주는 스몰 룸 리버브라든지 아니면 플레이트 리버브 쪽으로 좀 더 선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그 중간선, 중간선을 잘 탔다라는 느낌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 어쨌든 기타리스트잖아요. 네. 이 코비라는 맞습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쉬운데 이 뭔가 이거 하나 사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만족도를 줄 수 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녹아있네요.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 DK 값을 한번 많이 줘볼게요. 네. 끝까지 어떨지 한번 볼게요. 이봐, 이거 어떤 스프링이야? 네. 그러니까 뉘앙스는 있어요. 그 뉘앙스 부분에 뉘앙스 살짝 있어요. 있는데 이게 어떻게 스프링이냐고. 이건 스프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요 이건 알겠는데. 맞습니다. 마지막에 뉘앙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떨리는 얘들 말고 맞습니다. 이 바깥에 이제 앰비언트로 퍼지는 거는 이건 절대 스프링 느낌 룸리버브 느낌이 나죠. 네. 사실 이렇게 치면 스프링이라고 모르는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예쁘잖아요. 이게 뒤에 이제 잔향이 이제 타타타타타 떨리면서 따라오는 걸 들으면 아 스프링이 느낌이 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치고 있다라면 맞습니다. 하네요. 맞습니다. 엔지니어가 똑똑하네요. 개발자. 맞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이 웨스트민스터의 브랜드 소개를 시켜드릴 때 이 연주자 중심의 이펙트 브랜드를 만들기를 원했다라는 철학이 여기서 살짝 드러나는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저희가 레벨을 좀 더 리버브 쪽으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름을 스프링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꼼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야, 좀 아쉬웠던 거 너네들 알잖아. 맞습니다. 그거 긁어냈어요. 이렇게 좀 했어. 아, 이런 느낌 있죠. 아, 내가 알겠는데 이거 따라오는 거 스프링인 건 알겠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스프링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게 탁 끊어쳐서 그렇죠. 이러면 뭔가 스프링 느낌도 있어요. 근데 연속적으로 그냥 계속 치잖아요. 이러면 스프링인지 모른다는 거지. 맞습니다. 중요한 맞습니다. 게. 그럼 여기다가 딜레이 한번 얹어볼게요. 네. 이거 이게 지금 스프링이냐고 지금 이게. 아, 드라이브를 거니까 조금 이제 맞습니다. 증폭이 되니까 들리긴 하는데 저 여러분 보세요. 또 봐봐요. 이게 스프링으로 들리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연속적인 연주를 할 때는 스프링 리버브로 쳤을 때 그 느낌이 좀 불리하니까 네. 공간감을 잡는 게 불리하니까 스프링 리버브를 이제 앰프에서 설정을 했는데 넓은 좀 약간 앰비언트가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했을 때 스프링 리버브와 공연장 사운드가 만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뭔가 만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솔로를 딱딱 음을 끊어서 쳤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스프링 리버브 소리가 따라오고 우리가 근데 이게 이 공간에서 울려서 연속적인 연주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진행될 때는 이럴 때는 지금 방금 이제 그렇죠. 끝났을 때는 떨리는 철철대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네. 계속 연속을 할 때는 이 홀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효과를 같이 좀 주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 회사 재밌네요. 똑똑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톤노브 한번 그렇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톤노브는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돌려가면서 아, 변화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낮춘 상태에서 얘네도 잘 만든다. 저는 이거 사면은 그냥 이렇게 놓고 쓸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돌려서.
오. 그렇습니다. 잘 만들었다. 이 뭐랄까요? 오늘 날씨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 장마가 끝날 수도 있지만 피해도 많으시고 큰 피해를 입지 그렇죠. 않으시더라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좀 답답함을 씻어내리고 저희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줬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리셋 리버브에 대해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칭찬한다. 잔머리도 칭찬한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 뭐 사실 형도 아까 반칙 아닌가 요거는 좀 그 꼼수를 부렸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정말 좋은 잔머리의 표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 정말 이거야말로 연주자들이 좀 약간 그 갈증을 해소시킨 스프링 리버브가 근데 물론 정말 오리지널 스프링 리버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야 이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계속 경계가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패션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는 뭐 그 남자 옷 여자 옷 남자 가방 여자 가방도 없어요. 네.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요즘에 이펙터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뭐다 딱 했을 때 진짜 옛날처럼 뭐가 딱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믹스 매치 되면서 좋은 이렇게 사운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가 만든 리버브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연주자 출신의 이 개발자들이 이 리버브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신 대로 연주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었다. 포인트를 잘 긁었다. 물론 은총 씨가 얘기하신 대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스프링 리버브야. 이거는 룸 리버브보다 아니야. 이렇게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적절한 포인트에 잘 믹스를 했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10점! 은총 씨! 저는 이 친구들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AC 그 복각하는 것부터 지금 세 편째 왔는데 네. 사실 AC 그 30 복각이 제 스타일이 아닐 뿐이지 사운드만 놓고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것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톤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까지 사운드가 나무랄 데가 없네요. 자기만의 영역도 확실하게 있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새로운 브랜드를 만날 때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둘한테 만족을 준 브랜드였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꼭 들어보실 것을 권장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